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뒤로 많은 분들이 정말 물어봤어요. 아니, 공무원인데 유튜브 해도 되냐? 공무원은 그 겸직 자체가 안 되는데 그다 불법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보시죠. 우선 공무원들은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리 업무의 개념을 보면 계속적으로 재산상해 등을 취하는 행위로 뭐 매일, 매주, 매월, 그리고 뭐 계절적, 그리고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 그리고 뭐 계속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리 업무 복무 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 업무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복무 규정 제25조에 보면 어떻게 금지하고 있냐?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그리고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네요. 그래서 위와 같은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 업무는 겸직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겸직 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1000명과 시청 시간 4000시간이 충족되면 수익을 발생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겸직 허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직 허가 신청, 그리고 심사하는데 저는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2주 뒤에 이제 결과가 통보되었고, 어떤 식으로 제가 허가를 받았냐 하면, 정보 보안의 문제로 사무실 내 촬영은 금지가 되었고, 담당자님과 대화를 해보니, 사무실에 있는 모든 어떤 것도 나오면 안 된다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괜히 조금의 문제거리가 나오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목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당연히 업무 시간에는 안 되고, 업무 시간에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겠죠. 유튜브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공무원 인터넷 개인 방송의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 지침이 나왔는데, 인터넷 개인 방송에는 네이버 TV, 아프리카 TV, 유튜브, 트위치 등이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 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고, 혹시라도 직무와 관련된 개인 방송을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그리고 홍보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개인 채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방송 채널을 통해서 정책 설명한다든지 전문 지식, 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하고 있네요. 이런 방송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사항으로 직무와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당연한 거죠.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되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허위 사실 유포, 폭력성 선정적 컨텐츠,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공무원을 검색하면 여러 유튜버 분들이 있는데, 그런 영상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정당,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 관련 이런 행위를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이 되어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달성을 했지만 생각보다 구독자 1000명 모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겸직 허가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겸직 연장을 꼭 하셔야 되고, 종료일 한달 전까지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렇게 공무원도 정정당당하게 겸직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그리고 서적 출판을 한다든지, 그리고 외부 강의를 한 경우에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공시생분들이랑 공무원분들도 많이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도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한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조회수 1회당 뭐 2원, 뭐 3원 이러니까 영상 한개뭐 5천, 5천회, 만회가 찍혀도 실제적으로 한 달에 얼마 못 봅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편집 프로그램이 24,000원 정도 자동 결제가 되고 그런 원가 비용을 빼면은 사실 남는 거 없는데 그냥 네, 취미 생활로 하는 거지. 꼭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거대한 부를 축적하겠다 이런 건 사실 아닙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 하나하나가 나중에 저에게는 큰 자산이 돼서 나중에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스틴이 30대 이런 멘트를 날렸고 이런 생활을 했었구나. 사진을 보는 거랑 동영상을 보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약간 외장 하드 느낌으로 그렇게 추억 일상 브이로그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생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공부법들도 해주고 싶은데 조만간 제가 그 관련된 영상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공무원이 될 분들이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유튜브 괜찮으니까 한번 자기 취미생활 그리고 나중에 본인의 추억을 위해서라도 한번 찍고 뭐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비공개로 해서 나중에 자기가 보면은 뿌듯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 공무원 겸직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떻게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스틴이었습니다. 안녕.